광주 보육교 대체 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0일째 시청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광주시 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보육 대체 교사들이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00일째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에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이에 반발한 대체 교사들은 부당해고라며 고용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노동위원회 결론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들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체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기대권은 양측의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육 대체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거 농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뭐 대체 교사 이분들을 그 2년이 이제 됐다고 해서 이제 정규직화 시키면 또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반면 중노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노위가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 대체 교사들을 우롱했고 광주시는 공정 채용을 운운하며 보육을 책임져온 교사들을 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광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일을 하면서 무기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광주가 선례가 되어서 파장을 일으키라고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1월 점거 농성을 시작한 80여 명의 대체 교사들은 현재 3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 노조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